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아드님이세요? 예. 잠깐 마스크 한 번만 좀 벗어보실래요? 근데 어머니 제가 나오는 말이 어머니가 참 선량하게 사신 분이라 그래요. 아니요. 선량하게 사셨어요. 근데 나는 선량하게 살기는 했다만 이상하게도 주위의 환경이 나를 받쳐주질 못했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정말 우리말로 치면 악으로 깡으로 살아온 세월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현명하고 깍쟁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다 버리고 바보처럼 살아온 세월이라 그래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네 집안에 내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시댁까지도 내 집이잖아 이제.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나 이응자 성씨라 그래요. 뭐 윤씨가 될까 이씨가 될까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 집 구석에서 신줄이 내려온다 그래. 그렇다 보니 어머니가 활짝 환기가 돼야 되고 따사로운 햇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것만큼 큰 빚을 못 받던 형국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도 사람이고 엄마도 여잔데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도 내가 남자의 가면을 썼었어야 됐고 이상하게도 내가 자꾸만 내 어깨가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어깨가 항시 무겁고 항시 짐이 올려져 있던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드님 또한 마찬가지라 그래. 아드님 지금 뭐해요? 조리하는 거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드님 또한 마찬가지야. 뭔가 내가 생각은 많아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겠다 그래. 그런데 자꾸만 한 발짝 나가고 한 발짝 나가고 한 발짝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한 발 뛰기가 두렵고 한 발 뛰기가 힘들고 내딛었다고 쳐도 이상하게도 그게 양지 바른 땅이 아니라 질적질적한 땅이라 그래. 이런데 어머니 다녀는 보셨어요? 가끔 가지 해봤기. 예. 그럼 어머니 아드님 어릴 때 이런데 다녀보다 보면은 아들 이름 팔아주라 소리 안 하던가요 무당들이? 옛날에 못 모르고 팔았다가 그걸 제가 끝까지 못 지킨 것 같은 느낌. 팔긴 팔았지 옛날에. 그렇죠. 예. 근데 아들 내미가 예. 어쩔 수 없이 신이 와요 자꾸. 신이 자꾸 아들을 치는 형국이고 이 조상이 자꾸만 아들을 치는 형국이라. 그러다 보니 아들이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엄마의 그늘 속에서 떠날 때도 됐는데 그게 안 돼요. 아드님 지금 몇 년생이에요? 80년. 80년생이요? 그럼 올해 41이네요. 예. 나이는 벌써 41이에요. 근데 웃을 수가 없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웃을 수가 없어. 그래도 내 부모한테 낸 거라. 남 갓난쟁이보다 더 귀한 내 새끼인 거라. 근데 선생님도 속으론 많이 힘들고 괴로워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36엔 더 했는데 지금 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지.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36엔 더 했어.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어. 근데 선생님이 이상하게 노력해요. 근데 안 풀려. 공부머리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똑똑한 양반이야. 참 웃긴다. 뭔가 될만하면 사람이 지랄라고 뭔가 또 될만하면 괜히 난리가 나고. 선생님은 지금 뭐 하려는 거 있어요? 그냥 생각만. 네, 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건축 쪽? 현장 쪽 아니면은 설계 쪽? 현장 쪽이요. 현장 쪽이요? 거기에서 좀 관리급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현장 쪽을 내가 나가서 밑바닥부터 하기에는 힘들어요. 선생님이. 본인도 직성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렇잖아. 못난 사람이 내 위에서 지랄하려고 그러면 속에서 부하가 치밀잖아. 안 그래? 잘난 거 하나 없는 인간이 내 앞에서 잘난 척하면 그것만큼 꼴보기 싫은 거 없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쪽 현장 쪽 일들이 그런 게 많잖아. 내가 낸 데도 많고 나 때는 말이야 꼰대 지랄하는 인간들도 많고. 그 내가 사람이 지랄하는 게 그 짝이에요 딱. 선생님은 그냥 입 닫고 내가 딱 묵묵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맞아. 근데 괜히 건드려 꼭 사람 심정을. 괜히 얌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 내가 씨 호구도 아니고 꼭 나를 건든단 말이야 인간들이. 근데 선생님 요즘에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아요? 요즘 심해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원래 선생님 그렇게 식탐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의외의 식탐이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거슨 남자예요. 근데 여자처럼 섬세할 때가 있어. 세심할 때가 있고 또 토라질 때가 있고. 괜히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이게 어머니 죄송해요. 어디를 가더라든 어머니 아들 신바람 좀 재워줘요. 조상바람 좀 재워줘요. 이게 환란이라 그래. 그래야 아들내미가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엄마의 마지막 숙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렇잖아요. 부모라는 게. 낳았다고 끝이 아니라 길렀다고 끝이 아니라 내 이 품속을 떠나야 이 둥지를 떠나야 비로소 부모의 공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좀 내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선생님이 올해 지금 41잖아요. 42, 내년이면 42이에요. 곧 있으면 한 두 달 후에는. 근데 올해가 지나야지 내년에 가야 선생님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판로가 생길 거라 그래요. 지금 뭐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뭐 특별히. 그죠. 내년 들어가야 사람도 조금 기미가 보일 거고 선생님이 움직일 수 있는 판로가 나온다 그래요. 구정이 지나가야. 근데 또 선생님한테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 뭔가 스스로 알고 들어가는 자리네. 선생님이 이상하게도 포기도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자리네. 선생님 스스로가 나보다도 남을 더 위하는 사람인 거라.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더 악으로 깡으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수소문하세요. 아는 사람 쑤셔요.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어쨌거나 안 풀리고 있 거야. 안 풀리고. 또 직업이 없으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근데 어머니 집안에 윤 씨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윤 씨입니다. 윤 씨죠? 네. 시엄마가? 네. 나 오늘 되게 잘 봤네. 네. 시엄마가 무당을 했어야 돼, 이 집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랑 달라요. 나랑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남들이 손가락질 할 만큼 강하고 독했던 양반이에요. 네, 독합니다. 독합니다. 어. 우리 어머니는 그런 쪽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물림인 거라, 그 심줄이. 이게 어머니가 오셔서 지금 뭐 촬영 때문에 오시기는 했지만 봐서 아시잖아요. 전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까 축원을 하는데 윤 씨래. 우리 시어머니 윤 씨. 근데 윤 씨에서 심줄이 내려온대. 없는 말이 아니거든, 이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낱 인간은.
오늘 어머니랑 아드님 초면인데 이 신주를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풀려요, 이 집이. 자관 같은 다 원숭이띠입니다. 아들도 원숭이띠, 저도 원숭이띠, 시어머니 원숭이띠. 그래서 저는 털 그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내 아들이 안 풀리는 이유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싫어해서 그것도 한 집에 사니까 시어머니나 아들 내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못 들켜서 그거를 내 새끼한테서 내가 받고 있다. 나는 덜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을. 내 새끼가 안 풀리는 이유가 한 집에 사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니 내 새끼가 되겠나. 보통 조상을 잘 모시고 밥 들어야 내 새끼가 잘 된다 이래서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9월 9일에 그렇죠.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나는 돌았으면 안 보이면 우리 어머니가 불쌍고 앞에만 딱 서면 정말로 막 해치고 싶을 정도로 싫고 그래서 내가 내 새끼가 내한테 우리 아들이 내한테 이렇게 하나 나는 얘 때문에 늘 아프거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안 봤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뭐 40부터 해봤고 부적도 써봤고 근데 이제 해도 아무런 표가 없잖아 이게 어머니 조상을 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한 대 걸러서 터져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할머니가 무당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또 굉장히 지금 하고 계신 할머니들도 계셔, 저도. 참 대단한 집안이지. 얼마나 잘났으면 한 집안에 무당이 둘이나 나. 근데 이 할머니가 안 하다 보니 엄마를 거쳐 나한테 터진 거예요.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어머니? 진짜 오리지널 무당은 한 대가 걸쳐서 터져요. 한 대는 쉬어. 왜? 신들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하게도 자꾸만 내가 그래서 아들이 신이에요. 어머니 신이 와. 일이 안 풀려. 뭐해. 이거는 신을 다뤄야 되는 문제예요. 어머니. 얼마나 그 집 신줄이 강하면은 이 무당한테 성실을 다 알려주겠어. 안 그래요 어머니? 내가 뭐 어머니네 가족관계 기록부를 떼본 것도 아니고 시엄마가 윤씨인지 뭔지 내가 어떻게 내 알바야? 모르지 나는 근데 자기가 딱 신이 오는 말이 그래 내가 윤씨다 그래 근데 엄마한테 이제 이응자 선신다고 윤씨인가 이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게 그 이유 그때 못 알아들었어 기가 차죠 참 웃겨 무당같이도 안 생긴 게 차라리 어머니 해결책은 두 가지예요 아예 싹 덮어버리든 아니면 이 무당이라는 것도 어머니 힘들긴 더럽게 힘들어요 남들 잘 때 기도해야 돼. 남들 따뜻한 데 있을 때 우린 추운 데 가서 기도해야 돼. 남들 시원하게 여름에 방구석에 있을 때 우린 또 크 땡볕에 산을 타긴 해야 돼요. 고된 직업도 맞아. 근데 아드님은 정말 지금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요. 나이 41 치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 차라리 아들을 그냥 박수를 시키든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방법은 지금 뭐 아니면 도예요 어쩔 수 없어 어머니 병원 갔는데 의사가 수술하라 꼴은 맞아요 지금 근데 얼마만큼 이게 신기하냐 얼마만큼 이게 지금 심각하냐 그냥 두통인 줄 알고 갔는데 어쩔 수 없이 종양이 있대 지금.
지금 딱 그 짝이에요. 어떡하겠어, 약으로 안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어머니 아들내미가 그래도 뭔가 하려는 의지는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건 있다는 거지. 그거 없는 아들도 많아요, 요즘에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오늘 오신 것도 어떻게 보면 뭔가 인연이 잡히니까 오셨겠죠. 그 많은 무당들 중에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 하나를 해드릴게. 그게 뭐냐, 내가 아들내미 좀 빌어는 드릴게. 나중에 아드님 문자 보내실 줄 알죠? 제 핸드폰 번호 아실 거예요. 아마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그럼 저한테 어머니 조남, 선생님 조남 음력으로 생년월일 보내주세요. 어차피 제가 오늘 촬영 이거 끝나고 또 바로 굿당 들어가고 산 타고 막 그래야 돼요, 어머니. 그럼 내가 산에 기도 갈 때 어머니 건강 발언으로 초 좀 올리고, 엄마도 지금 몸이 종합병원이요. 정신력으로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난 알아. 아무도, 우리 애들 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 얘기할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가끔은 가거든요, 이런 게. 근데 제가 이런 신점은 안 가고요. 무서워서. 무서워요. 그리고 그래서 차가 가끔 갑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도전 낼 때마다 나는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만 해가 회사 집 요거밖에 안 해봤어. 못 찾아와요. 주소 찍어도 못 찾아와.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툴툴댔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지? 그래, 올 때부터 눈물이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에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건강 발언 초 내가 올려줄게 그냥. 엄마 보면은요 손끝 발끝부터 아파와 지금. 근데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무도 나 주지도 안 하고 다 자식도 힘든데 또 내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자식한테 힘들고 싶지도 않고 짐되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 둥지에 새끼 새들이 왜 입 벌리고 깨깨거리고 울겠어? 어미새가 먹이 물어오면 그거 내 입에 넣어달라고 우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 바꿔봐요. 엄마 그만큼 넣어줬으면 됐어. 예전 엄마가 좀 받아도 돼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게 나 아픈 거 참는 거야, 엄마. 모두로 그렇게 참아. 그럼 엄마 자식들이 나중에 엄마 그러고 죽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더 미안해. 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미련하는 게 묘 앞에서 껄껄거리고 운다고. 아, 조금 더 해드릴 걸.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아, 내가 왜 못했을까. 자식들 껄껄거리게 만들지 말고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엄마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아들분은, 우리 경신생에 나는 아들분은 내가 내년에 어떻게 보면 취업자리 잘 나와서 조금 좋은 사람들 만나게끔 기도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제 한 가지 소원이, 어쨌거나 저 늦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하는데 누가 소개해서 여자애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 배경 엄마, 그 애, 여자애 엄마를 봤으니까 그 엄마도 나를 봤고.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 직업도 없잖아, 나이도 많잖아. 그런데도 얘를 사위로 보겠다 하는데 얘가. 근데 아들 마음이 노짜야. 전혀. 그건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내미한테 엄마 스트레스 주지 마라. 그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마가 조금 양보해야 돼. 이게 어머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내가 되게 잘하던 사람이래도 어머니 손 놓고 있고 뭐 놓고 있다 보면 내 손이 녹슬잖아. 아들내미도 똑같은 거야. 어머니 엄마의 지금 아들내미 41살 동안 키우면서 막 연애하는 꼴 봤어요. 그것도 봤지. 거설이지. 또 이것도 나 이 옆에 있느라. 또 날아가 버리면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바로 그런 아가씨를 또 소개받게 될까. 점점 나이는 많아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욕심을 조금씩 내보는 거지 엄마로서. 근데 조금만 그거는 엄마도 양보해. 어쩔 수 없어. 어쨌든 저는 약속한 건 지키기 때문에 저한테 꼭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촬영 끝났다고 어머니 연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나중 가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답답한 일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말씀도 내어드리니까. 그리고 앉아 계세요. 하나.